받았으니까 올해 거보다 내년 거로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타고난 사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타고난 사주에 여복도 여자도 좀 많이 좀 꼬이는 사주고 사랑이 많이 꼬이는 사주인데, 근데 조금 올해랑 내년이 별로 운이 좋지가 않아요. 관제수가 조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수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이 많이 막히게 되는 형국이고, 내가 앞으로 장차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일도 조금 막혀가는 형국이라고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까지는 내가 정말 잘 살리고 가셔야 돼. 내가 정말 조심하고, 내가 뭔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조금 뭐 생각을 몇 번 더 해보고 결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하셔야지, 지금 올해 뭐 어떻게 될 거예요, 뭐 이동수가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한테는 요 관제, 이 관제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뭐 일단 여기까지는 뭐 제 기준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건 모르겠고 관제 뭐예요? 관제. 관제수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내가 문제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송이 걸린다던가 아니면 뭐 벌금을 낸다던가 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 나쁘게 심하게까지 보면 수갑도 찰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요? 네, 그게 관제인 거죠. 제가 그 사실은 네. 제가 밤에 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폰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사모님 그 남편분이 알게 됐어요. 아이고. 근데 그 남편분이 검찰 쪽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짠나가지고 온 건데 하필 저기 해도 그렇게 걸리셨구나. 아 그러면 이미 뭐 그쪽에서 뭐 소송을 걸었다거나 법적으로 뭐 제기가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은? 네, 소송 걸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요 이렇게 전볼 때 관제수가 있어도 관제가 걸려도 풀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이 나오는 점괘로 이렇게 실력님 말씀해 주시는 걸로는 이거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피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걸로 가능할지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저도 뭐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 제가 네. 그 사모님이랑 관계하는 걸 영상을 하나 찍어놨는데 거기 보면은 다 알 거예요. 제가 뭐 강제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모님이 원해서 한 거고 그 영상에 다 나오는데 그거 보여주면 그 남편도 다 알지 않을까요? 영상을 찍었다 네. 그런 걸로 네. 물론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너무 조금 너무 양아치 같다 그거는 조금. 본인이 말 그대로 스폰을 받았다며 그 사람한테 네. 그러면 나도 서로 이제 그거는 쌤쌤이가 되는 거지. 나도 그 사람한테 받은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막말로 그렇게 했다고 쳐. 그거 했어. 영상을 막 그거 했어. 무기로 삼았어. 근데 그게 과연 먹힐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악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어차피 그 사람은 본인이랑 본인 그 사람 와이프를 완전 조질라고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내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형국인 거지. 그거는 무기가 될 수가 없지. 아, 그들을 조져야 제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 그건 맞긴 한데 이 방법이 잘못된 거.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봐요. 이게 되는지 이게. 생각이 지금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본인은 이 상황을 납작 엎드리고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죄송하다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진짜 구슬 막 뭐 1억씩 주고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거는 구슬하든 뭐라든. 1억이면 돼요, 그럼? 제가 이거 스폰 한두 번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은 있는데 그럼 1억짜리 구시면 돼요 그럼? 나 지금 흔들릴 뻔했어. 어이가 없네. 1억 하고 한 6개월 정도 더 하면은 충분히 벌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 1억짜리 구슬 하고 네. 나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돈 어차피 전 안 받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돈 주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그냥 본인이 잘 입은 고비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쌓은 업보
저기 한다고 생각해야 돼.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돈 그렇게 쓰면 안, 하면 해봤자 소용도 없고, 내가 받을 의향도 없고, 좀 흔들리긴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아니,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야. 이거는 본인 납작 엎드려야 돼. 그렇게 해서 선처를 바라고 죄송하다고, 지금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본인 엄마가 이랬다고 생각하고, 본인 여동생이 본인 누나가 이랬다고 생각해봐. 그쪽, 본인이 어쩌고저쩌고 그 여자가 오늘 스폰을 했어도 본인한테 나쁜 사람이고요. 그 가족들한테 본인이 나쁜 사람이잖아. 본인이 죄송하다 사과하고 뭐하고 해서 선처를 바라야지. 오히려 더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 팔자도 꼬는 거고 완전 집안 파탄 내는 거라니까. 이게 솔직히 나는 직업에 규칙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 걸리면 되는 건데 걸려버렸잖아 지금. 그러면은 납작 빌고 빌어야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본인이 생각을 조금 다시 잘 먹어야 돼. 지금 그렇게 마음먹고 뭐하고 하는 건 어디 가서 솔직히 욕먹을 수도 있는 거고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닌 거 같아. 오히려 더 팔자 꼬는 격이야. 내가 올해 관제수 조심을 했는데 이미 관제수가 꼬였고 내년까지 더 꼬이는 거지. 그게 그 영상을 찍음으로써 그걸 무료 쓴다는 걸 그쪽에서 더 법적으로 걸 수도 있는 거지. 그것까지 엮어서. 그래서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돼.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대충 뭐 아시겠죠?